박병철 부장님 소개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 골에서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철 부장님 그래도 건강하시죠? 네. 아직은 네. 건강합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시죠. 네. 미국 시장부터 봐야 되는 거죠? 예, 안 어제. 보고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안 보고 싶긴 한데. 아니죠. 아, 그래도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봐야겠죠. 아. 나스닥 4.7% 하락을 했고요. 네. 12,550포인트가 저점 구간이었고 깨고 하단에서 지금 반동 주었다가 또 급락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빅테크 주들이 변동성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좀 잠잠해졌는데요. 이제 지금 소매 유통 업종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섹터별 순환 급락,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맞대로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하는 시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경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나스닥이 4.7% 이렇게 4% 이상 하락하는 동안 지난 동안에 언제 그랬냐면 29일, 4월 29일, 5월 9일, 5월 11일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 내외였어요. 하락폭이. 근데 오늘은 다우가 3.5%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늘 뭐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S&P 500은 나스닥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원래 그랬죠.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그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같은 레벨 다운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타겟과 월마트 등의 실적 악화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가이던스도 하향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향 안정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오를 때는 금리 올라서 빠진다고 예. 금리 빠지니까 예. 경기 침체 반영한다고 빠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 반영까지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다음은 위기가 있냐 없냐 막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네. 하겠죠. 위기가 아니라면 시장은 반동을 줄 것이고 위기가 올 거라고 걱정을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0조가 있어요. 5%가 빠져요. 그럼 이제 50조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누가 돈을 빼는 거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조에서 5%가 네. 오르면 50조가 네. 들어올 거 아니에요. 50조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까? 예,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안 들어오는데 그게 5%가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시가총액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예, 시장에서. 네. 예.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전체 시총 다 더하면 예를 들어 1000조인데 예. 5%가 올랐다 이러면 이제 예. 5%가 오를 때는 50조가 들어오면서 5%가 오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 프로님 갖고 계신 주식이 네. 내가 1000만 원씩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를 그 말씀 뭐냐면 그게 10% 빠져갖고 내가 1000만 원에 9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반대로 100만 원을 누가 벌어서 가져갔느냐? 네. 그런 제로섬은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일단 네. 시황 좀 들읍시다. 근본적인 네. 좀 있다 하고. 네. 갑자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네.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이거 이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어서. 일단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 압박 그리고 가계들은 이제 소유 부진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지금 3일 지났잖아요. 월마트가 네. 17% 하락을 했고요. 타겟이 26% 하락을 했습니다. 네.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이런 종목들이 어제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한 걸 떠나서요. 지금의 상황은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과거에는 1분기 실적들이 컨셉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 발표 후에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니미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한 번씩 다 때려 맞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순환 급락이 나타났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영향을 많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산 가치 하락, 소비 감소,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선은 물가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좀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소비 위축에 대해서 또 경기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일단 물가가 중요하죠. 물가가 또 안정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다음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보다도 일단 물가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하향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보다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을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0.1% 어제 반등했고요. 코스닥 0.65%였는데 강세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있었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2,778억이나 순매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매물이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이 약 3,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어제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어제 미국도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심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공방이 없는 부진한 흐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특이했던 것은 환율이 조금 내려왔잖아요. 1290원에서 1270원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들어왔어요. 2,970억 3억 정도, 약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대부분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제 전기전자 섹터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요즘에 HLB 그룹, HLB 제약 뭐 이런 HLB 그룹이 거의 막 두 배 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 역량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따라서 올라가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로봇 테마는 상대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젠 그렇다 치고 지금 뭐 미국이 당장 급락을 했으니 이제 걱정스럽게 또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일단 참고로 29일 날, 4월 29일 날 급락을 했거든요. 3% 이상 급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3%, 4%. 급락한 게 그게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3%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미국은 급락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그걸 받아서 네. 생각보다 그때 이제 주말이 있었어요. 아, 충격 완화가 좀 됐다. 네, 충격 완화가 좀 됐었고요. 네. 그리고 5월 9일 날 또 4%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1.28% 마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또 4% 하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0.5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날짜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4% 하락했는데 네. 그 다음 날은 우리가 1.6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 3-4% 하락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지금 최근에 네 번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다섯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두 배 더 많은 날짜에 네. 미국 3% 갈 때 우리는 1%도 안 간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올라갈 그 때? 네. 네. 그렇죠. 올라갈 때 우리가 무슨 한 10배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못 간 네. 날이 훨씬 많아? 예, 그건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국이 네. 지금 어제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네. 순환하면서 급락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네. 내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 시장도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수급적 영향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원래 미국보다 훨씬 진폭이 크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진폭이 그렇게 작아졌냐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의 매도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은 뭐 숏 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 자체에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진폭이 좀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침체라는 거죠. 시장이. 심리 자체는 굉장히 침체에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제 오늘 시황을 다른 코멘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제 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파월 인터뷰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이나 성장보다는 인플레 해결이 우선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다릴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 둔화되는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을 기업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 것을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서 네. 뭘 지켜보려고 하느냐. 5월과 6월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려고 한다. 일단 물가 지표만 둔화되면은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그 영국 CPI가 9%로 나왔어요. 캐나다는 6.8%인데 이거 거의 뭐 20년, 3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고 그 안에서는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수급적 요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미국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 고점 대비 나스닥 30% 하락했거든요. S&P 500은 18% 하락했고요. 다우는 어제 빠진 거 포함해서 14% 하락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14%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시장을 보면은요. 나스닥만 계속 빠지고 다우는 그냥 버티느냐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순환하면서 하락한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그러면 다우가 덜 빠졌으니까 다우가 올라갈 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10% 빠지고 그럼 이후에 나스닥이 10% 더 빠지고 다우도 10% 더 빠지고 그럼 나스닥은 40% 다우가 24% 될 거냐. 그렇게 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먼저 빠진 부분들 때문에 이들이 좀 같이 내려오면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만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가 오늘이에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셋째 주 금요일. 예, 셋째 주 금요일이고요. 네. 우리 시장 그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걱정스럽게 오늘 시작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점이 2,546포인트잖아요. 거기에서 반등을 해서 2,620포인트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46포인트에서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시그널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매도보다는 뭔가 저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 급락을 해서 당연히 또 그 심리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올라올 때. 조금만 올라왔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 깨고 내려갔을 때 야, 이제 그러면 저 깨고 내려가니까 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느냐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단이나 뭐 상단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상단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고 하단을 얘기했을 때 그보다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면은 그 하단이라고 얘기했던 데 좀 더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면서 거기서 그 부분에 있다가 시간이 기간의 조정이 흘러가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지금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변동성이 있지만 이 변동성 속에서 지금 빠지는 부분들 그럼 이제부터 추세적으로 시작하는 지금부터 시작이냐 출발이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는 부분이다. 하단에서 변동성이 큰 거는 뭐 당연히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수는 만약에 다시 2620포인트 때인데 다시 2600포인트 깨고 내려가요. 그런데 요번에 2546에서 반등했던 종목들 중에 큰 폭으로 반등한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밑으로 다시 빠지면서 내가 그 밑에 가격보다 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작다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폭들이 8%, 10%씩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내려갈 때 이게 만약에 하락의 출발이라면 그들도 5%, 10% 빠지겠죠. 그런데 이미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별 플레이는 가능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수는 뭐 기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으로 계속 이제 거래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막 급락하면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종목이 없잖아요. 고시적 발표하던 뭐 호재가 나오던 종목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종목이 반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심리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보이고는 있어요. 일단은 환율 우리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뭐 이건 모르겠고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령 완화 또 뭐 아무튼 이것도 진행이 돼봐야 되고 또 하나 CPI 둔화 이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세였기 때문에 달러에서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상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한 나라의 국가 통화 가치는 경기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러에 대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좀 떨어져서 우리 원화 강세로 하향 안정화 되면은 기존에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을 방어할 가능성이 이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보고서나 그리고 뭐 각 리서치센터에서 자료 나오는 것들 보면은 시장의 저점 매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대형주 쳐다보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대형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번에 올라올 때도 사실은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중형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계좌들이 지난번 저점에서 요번 참 조금 올라왔는데 계좌들이 꽤 올라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잔고가 꽤 올라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도 잔고가 올라왔다는 거는 종목별로는 올라온 종목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반등할 때 제가 어제도 종목들 이런 종목 말씀을 이제 보고서에 나온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 확인이 됐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이번에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요. 그 확인한 종목들 군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내 교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즉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미국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뭐 우리 시장이 뭐 또 다시 전저점 깨는 게 아니냐 다시 또 2,400 간다 2,300 간다 얘기가 분명히 뭐 나오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야 이쯤 빠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라도 저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난 2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심리가 투자 그냥 훅 바뀔 거냐? 그렇게 단기간에 그냥 한 방에 바뀌는 그런 심리는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 정도. 물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12월 결산 608개 상장사 컨센서스 있는 1분기 결산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실적 결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매출이 660조, YOY로 24%로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고 매출이 났습니다. 분기. 예, 분기가요. 영업이익은 50조, 50.5조, YOY로 1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41.7조. 저거 왜 그렇습니까? 영업이익은 14%였는데 순이익은 반대로 13%. 비용하고 이제 그 비용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영업 외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영업 외 비용들이 일부 기업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진 건데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는 36.4조에서 삼성전자의 굉장히 이제 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50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2분기에 더 감익이 될 거라고 뭐 추정하는 뭐 자료들도 있고 근데 미국은 2분기는 감익이 아니고 올라설 거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만약 감익을 된다 하더라도 지금 50.5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50조를 지금 4분기로 그냥 만약에 똑같이 간다. 그러면 200조지 않습니까? 200조의 멀티플 10배면 네. 2000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2070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 자체가 센티멘탈도 있고 수급 요인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추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그러는 거지 이익을 추정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익은 순이익 부분에 이제 비용 측면이나 영업의 비용들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2분기 걱정 분명히 또 하겠죠. 2분기 왜냐하면 지금 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지금 비용 측면 때문에 이익이 둔화될 것이라는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 부분 감안을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다라고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면요. 서비스업이 60.7% 감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의약품 29%, 기계 25%, 운수장비 16%, 건설 15% 이익이 감소되었고요. 저 1분기죠? 1분기입니다. 영업이익? 예. 늘어난 쪽은요. 섬유의약이 75%, 철강금 70%, 전기전자 50%, 유통 47%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50개 종목에서 그렇죠. 서비스업이 유통은 플러스 47인데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뭐냐면 게임 뭐 이런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들어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의 1,050개 종목에서 매출은 62.7조 21% 증가, 영업이익이 26% 증가. 네.
있습니다. 네. 순이익은 2.8% 증가하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요 마지막에 코멘트입니다. 뭐냐면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 역시도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목은 전부 다 CPI가 둔화되느냐 여기에 지금 있고 CPI 둔화가 지난번에 4월 CPI가 살짝 둔화됐는데 아 이걸로 안 된다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월과 6월에 연속적으로 둔화되는지를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이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어니 쇼크였던 쪽이 어느 쪽이었냐, 서프라이즈는 또 어느 쪽이었냐,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섹터하고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와 그리고 YOY로 시장의 컨셉보다 굉장히 낮아진 쪽이 한 82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44개가 성장주라고 합니다. 어디냐면 게임과 엔터와 바이오주였는데요. 전년 동기비 컨센도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동기비도 굉장히 낮았던 종목들의 리스팅이 이건 뭐 제가 쓴 게 아니고 보고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FN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셀트리온, 위메이드, 현대모비스, NH, YG엔터가 좀 좋지 않게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시장 컨셉보다 좋게 실적 발표한 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여전히 IT와 2차전지의 소재 쪽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쪽에서 얘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지금 쇼크 종목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시장 컨센이나 YOY로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한 종목 리스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 보여드렸는데 시장이 좋을 때보다도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장이 안 좋을 때? 예, 예. 네.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얘는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아서 막 8%, 10% 그거 떴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때문에 얘들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건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현금이 있다면은 어딜 쳐다봐야 되느냐 그런 쪽을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전망에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뭐 요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요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서 시장 타겟 프라이스를 하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전망을 냈어요. 그런데다가 마이클 버리를 애플 수요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좀 요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클 버리 예전에 그 $1,030 요 정도의 테슬라 쇼트했다라고 제가 방송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슬라 쇼트로 손실이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했나? 마이클 버리가? 예예예. 예, 예. 테슬라로 수요수로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그때 합니다. 근데 네. 테슬라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동안에 마이클 버리 이분의 이력으로 봐서는 한번 수요수를 하면은 뭐 롱이든 숏이든 한번 했다가 보고 있다가 물량 줄이기만 조정만 하지 다시 또 수요수를 하고 자기 의견에 맞으면 다시 수요수를 하고 이렇게 좀 가져가는 성향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못 참았는지 아무튼 손실이 많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애플 수요수를 했다라는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쪽을 본 쪽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제 뉴스 말씀드렸지만 JP모건에서 중국 빅테크 주도의 투자 의견 상향을 내놨습니다. 또 이런 쪽으로 또 투자 의견 상향의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매수에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직접 사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변동성이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방향으로 물론 언제든지 시장은 일방향은 없지만 지금은 더더욱 위아래가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뭐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역대급 현금을 갖고 있었죠. 예, 예. 뭐 최근 들어서 현금 좀 줄이고 있다라는 예, 예.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사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두 다들 좋지 않게 볼 때가 항상 좋은 기회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견이 좀 분분하다. 논란의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요. 근데 작년 말에 그렇게 현금 비중이 제일 그때 이제 많이 다 팔아놨고 지금 다시 이제 사는 거면 워렌 버핏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 말에 거의 최고점 아니에요? 사상 최고 막 맨날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 네 맞습니다. 미국은 1월부터 빠진 거고요. 작년에 미국 시장이 계속 탄탄하게 올라갔을 때 네.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말씀대로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길고 가져가실 분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뭐 30%까지 빠지고 뭐 이런 게 빠지니까 또 그런 쪽에 또 매수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또 워런 버핏이 잘하고 못하고는 저기에 나타나요. 버크셔 헤더웨이 주가를 치면 돼요. 아. 그렇죠. 그게 다 거기에 반영되는 거죠. 네, 이번 1월에 좀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좀 네.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그것도 있지만 시장의 섹터가 변할 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딱 그걸 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유연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한 거래를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배움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는 진짜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고마해. 네. 워런 버핏이 정프로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뭐 예. 왜요? 저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낫다고. 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생산에 21조 투자한다는 뉴스 어저께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44만 대를 국내 생산을 계획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면은 17일 날 중국 당국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경제 지속 건전한 발전 추진 회의. 내용은 뭐 말은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그 플랫폼 회사들의 규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규제의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포지티브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동차 하향 정책을 6월에 발표한다. 이 자동차 하향 정책이 뭐냐면요. 그 자동차의 뭐라고 표현하죠? 자동차 매입에 지방에서 하면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 거. 예. 그러니까 하향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매입을 부양시키는 정책. 예, 촉진하는 뭐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예, 보조금 주는 거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섹터나 아니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실 저게 있습니다. 이제 몇 년도입니까? 2010몇 년도. 기차 하향이라는 얘기를 했죠. 기차 하향. 예. 가전 하향, 기차 하향. 맞습니다. 가전 하향. 기차 하향은 뭐예요? 중국말로 자동차가 기차 하냐. 예. 아. 한동안 가전 하향을 많이 했었죠, 또. 아, 그래서 이건 중요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그 정도 맞죠. 그렇게 확실히 이제 소비들이 좀 느는 모양이죠. 뭐 자동차 그렇죠. 하향 뭐 보조금 주면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보조금 주고 뭐 이런 할인을 하면은 뭐 이런 우리나라도 하자는 거예요. 특수세 네. 면제, 네, 네. 특수세 감면 그런 거죠.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네? 오늘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보다는 네. 그냥 요즘에 늘 그랬지만은. 종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기 종목을. 그런데 그 종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에서 힌트를 이미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더 사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종목은 이번에 올라올 때 못 올라왔다. 그런데 이 말씀 드려볼까요? 내가 A하고 B가 있는데 이번 반등을 줬을 때 얘는 15% 올랐어요. 근데 얘는 5%뿐이 못 올랐어요. B는. 근데 빠지는데 같이 10% 빠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쪽을 사야죠. 왜냐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갈 거니까 더 세게 올라온 애가 전에 70% 빠졌던 애예요. 네. 낙폭이 어마어마했던 네. 친구. 네. 그래서 좀 올라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 친구를 아, 단기 낙폭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단기 낙폭으로 자율 반등이요. 예, 네, 그 예, 네, 말씀은 그거 같은데. 예, 네, 낙폭이 네.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15%는 올라오긴 했는데 네. 얘가 그렇다고 진짜 올라갈 엔지 아니면 워낙 네. 많이 떨어져서 그냥 잠깐 네. 네. 올라온 건지가 헷갈립니다. 네. 근데 최근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실적, 실적 올해 실적만 보고 먼 미래 실적 보지 말고 아, 실적은 없는 지금 네. 올해 실적만 보고 실적이 있는데 호실적 발표 갖고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냥 수급이나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내가 던져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적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장 끝나고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네.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해. 네, 박병희 장부장님 오늘도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